한국교회가 3.1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 동경에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 당시에도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서 그 의미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적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의 독립에 대한 희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에 자극받은 일본 한인 유학생들은 1919년 2월 8일 동경 조선 YMCA 회관에서 한국 유학생 대회를 열고 대한 독립을 외쳤습니다. 바로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 1908년 일본 동경에 한인들이 세운 동경교회는 당시 제1본 조선 YMCA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2.8 독립선언에 참여했습니다.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359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최팔용이 대표로 나가 이광수가 작성한 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일본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일본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동경에서 특히 그 한국 기독교 YMCA에서 400여 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11명이 대표자가 돼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써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있는 국내에서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언서에는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해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자유행동을 취해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내에서는 기독 청년들의 정신을 본받는 한편 연합과 일치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 통일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만약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겠죠. 이 대한민국은 2.8 선언과 3.1운동으로 이어진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가지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통화통일을 한다고 하는 뭐랄까요 우리의 건국이념과 관련된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2.8 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태진입니다.